学生, 先生이라고 할 때는 성을 경성으로 읽는데요. 똑같이 학생이어도 大学生, 留学生 할 때 성은 일성으로 읽습니다. 다른 단어들을 살펴보면 도서관, 展览馆 세 글자 이상의 명사는 맨 마지막 글자를 강하게 읽는다라는 어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뜻이라고 해도 学生의 성은 경성인데 大学生, 留学生의 성은 일성으로 제대로 읽습니다. 예문을 보기 전에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谁야? 我一个学生. 谁야? 我一个学生. 谁야? 我一个学生. 谁야? 누군데 그래? 我一个学生. 어, 학생이야. 谁야? 我一个学生. 谁야? 我一个学生. 谁呀? 我一个学生。别提了，我一个学生家变，他妈妈去世了，一起生活16年的父亲，却然说不是亲生的。别提了，我一个学生家变，他妈妈去世了，一起生活16年的父亲，却然说不是亲生的。别提了，我一个学生家变，他妈妈去世了，一起生活16年的父亲，却然说不是亲生的。 别提了，我一个学生家变，他妈妈去世了，一起生活16年的父亲，居然说不是亲生的。 말도 마. 한 학생이 집에 변고가 났는데, 家变은 이혼 등등의 변고를 얘기합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고 함께 16년이나 같이 살았던 아버지는 세상에나 친아빠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别提了，我一个学生家变，他妈妈去世了，一起生活16年的父亲，却然说不是亲生的。别提了，我一个学生家变，他妈妈去世了，一起生活16年的父亲，却然说不是亲生的。别提了，我一个学生家变，他妈妈去世了，一起生活16年的父亲，却然说不是亲生的。 哎，我大姐夏老师，大学生准备考研呢。哟，了不起啊！哎，我大姐夏老师，大学生准备考研呢。哟，了不起啊！哎，我大姐夏老师，大学生准备考研呢。哟，了不起啊！我大姐夏老师，大学生准备考研呢，了不起啊！ 우리 큰언니예요. 이쪽은 시아 선생님이고 대학생이고 가오옌 대학원 시험 준비 중이에요. 어우 대단한데요. 哎，我大姐夏老师，大学生准备考研呢，哟，了不起啊！哎，我大姐夏老师，大学生准备考研呢，哟，了不起啊！哎，我大姐夏老师，大学生准备考研呢，哟，了不起啊！ 小学生都知道哪个多哪个少。小学生都知道哪个多哪个少。小学生都知道哪个多哪个少。 초등학생도 안다. 어느 쪽이 많고 어느 쪽이 적은지는. 小学生都知道哪个多哪个少。小学生都知道哪个多哪个少。小学生都知道哪个多哪个少。